안녕하세요. 너희 구경해봐. 뭐 하는 데인지 한번 구경해보자. 서준아, 성아, 여기 뭐 하는 데 같아? 운동. 운동? 아. 어. 아까 이빨 보니까 그 이빨 썩을 때 입어는 거 같아. 아, 치과? 아, 근데 이게 치과가 아니고. 여기요, 여기는 건강한 사람이 피를 빼는데요. 피를 빼는데요.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피를 빼서 모아두는 곳이야. 그래서 서원 서준이 혹시나 아프면 그 피를 서원 서준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거야. 아빠 나 안 뽑아. 우리도 피 뽑아야 돼? 아, 너는 원래 안 뽑아. 아빠만 하면 돼. 아픈 여자 만난 거야? 조금. 근데 뽑지 마. 피 뽑지 마. 왜, 왜? 아빠 왜 하지 마. 좋은 일 하는 건데. 걱정돼. 아빠, 피 많아. 걱정하지 마. 아, 아빠. 아빠, 하지 마. 야, 누가 보면 무슨 병원. 하지 마. 서준아, 서준아. 난 네가. 날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. 야, 이거 무슨 월남 파병이냐, 뭐냐. 아니야, 아빠 금방 돌아올게, 건강. 아니에요. 오늘 아무나 다 하는 거야. 제발. 너 근데 아빠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빠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? 어? 왜 이렇게 안 들어, 너? 아니야, 야, 너네 너 주사를 무서워하는 너네 아빠 때리는 걸 생각해봐. 때리는 게 너네 훨씬 아프지. 너네 이제 힘세져가지고. 서원이 아빠 해도 괜찮지? 헌혈은 방학 때가 비수기인 거야. 저도 헌혈 할 때도 됐고 제가 했던 거를 항상 아이들이 따라해요. 좀 좋은 아빠의 모습, 또 좋은 본보기. 혈모가 관련된 검사예요? 네. 물을 사전에 두 잔 이상 드셔야 되고요. 시간 30, 40분 소요되기 때문에 네. 하는 동안 좀 불편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놀고 있어. 알았지? 아빠 화이팅! 아빠 화이팅! 고마워. 아유, 착하다. 주먹 꽉 잡으세요, 선생님. 혈장 성공을 진행하겠습니다. 휘지 아빠, 화이팅! 선생님도 뭐 할 거야? 나는 아까 전에 꽃게 어디서 못 먹었는데. 가자! 어디? 아직 저기다! 어디? 저기다! 재밌겠다! 뭐 한 개 잡아 묻은 거야, 너? 하나 뭐 잡아줄까? 피추. 여기 있는 피추 잡아줘. 그거 나한테 줘. 제발. 그거 나한테 줘. 제발. 나부터 할게. 파이팅! 됐어. 아예, 아예, 아예. 왼쪽, 왼쪽. 오, 잡혔네요. 안 돼! 안 돼! 끝났다. 아, 끝났어. 이거 한번 해봐라. 해주면 잘해라. 이거 치트 같다. 치트 같다. 어. 잡아요! 저번 얼음도 뽑기 어려워요. 웃음 잡고 기도해줘. 웃음 잡고. 작게 해주세요. 꼭 작게 해주세요. 꼭 작게 해주세요. 아빠, 아빠 말도 잘 들게요. 우리 잡혀요. 잡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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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가 통했나요? 아, 제발, 제발. 오,
어떡해. 야, 우리 왜 이렇게 못 잡아? 아빠, 뭐 때문에? 전아, 못 잡아도 우리 집에 인형뽑기는 어려운 거지? 우리 뽑기는 건 어려운 거. 전아, 뽑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만하자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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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. Yes, yes, 우리 집도 어려워하자. 초롱이 돌아왔다 197화 소소한 일상의 대단한 발견. 전화 망고 주스 먹자. 주스로 헛돌한 마음을 달래보는데요. 내가 여기서 주웠어. 이거 지금 누가 이어본 거 아니야? 엄마 거 같은데. 엄마 거는 이거 아니잖아. 엄마 거는 큰 거 여기 붙어있지. 그 아저씨? 아, 아저씨가 있네. 이 아저씨의 주인인가? 야구하고 있다. 치는 건데. 이거 주운 거 어떻게 하지? 선아, 이서, 이거 우리가 가질까? 아니면 놓고 갈까? 놓고 가자. 왜? 주인이 안 할 수도 있다고 가져가지 마자. 그러자, 선아, 우리 그냥 집에 가자. 선아, 놓고 자네. 나쁜 아저씨가 가져가면 어떡해? 도둑이가. 그냥 우리 집에 가져간 게 어때? 그럼 주인 찾아줄까? 주인 찾아줄까? 경찰 아저씨라도 이거. 여보세요? 네. 아, 저 안녕하세요. 저 그 실례지만 제가 핸드폰을 좀 분실해가지고 제 거. 여보세요? 이거 아저씨 핸드폰이에요? 네? 이거 아저씨 핸드폰이에요? 네, 제 핸드폰이어가지고. 근데 왜 여기 낮췄어요? 근데 왜 여기 낮췄어요? 아, 내가 깜빡하고 놓고 가는 것 같아서. 아. 학생이세요? 학생이요? 학생인가 뭐예요? 그 저기 엄마랑 같이 계신가요? 아니요, 우리 둘 네 다섯 명밖에 없어요. 다섯 명밖에 없어요. 이거 이거 드리려고 말해. 아, 그럼 혹시 그 계신데가 어디쯤 있어요 지금? 제가 아까 봤거든요. 그걸 제가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. 지금 얼굴 좀 보여줄래요? 얼굴을 보여달라고요? 네. 부인 아니면 어떡해요? 아니 그게. 아, 그러면 제가 주인이 맞는데. 혹시 그 핸드폰 색깔이 금색 아니에요? 그 저기. 금색 많아요. 네, 그 제 거거든요. 네, 알겠어요. 근데 어디 있어요? 지금 혹시 어디 계세요? 제가 그쪽으로 가려고. 저 지금, 지금 쇼파에 있어요. 쇼파에 있어요. 네? 하단기 앞에.
어디 아프시라고요? 하반기 아프요? 아니, 하반기. 아,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. 우리 3층이에요. 인형뽑기 떴어요. 3층이요? 네. 아, 3층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쪽 가가지고. 네.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. 네. 여보세요? 아니, 저 조금 전에 그 핸드폰 잊어버린 사람이에요. 지금 다 오셨어요? 저기 인형 뽑기 있는데 앞에 왔거든요. 네. 우리가 글로 갈게요. 고맙습니다. 주인 아저씨가 왔다는 얘기에 마음 급해진 선이. 2인조는 휴대폰을 무사히 전해줄 수 있을까요? 이거 맞아요. 제 핸드폰인데? 핸드폰 맞아? 네. 언니 얘기야 고마워. 아 진짜? 저희 KBS 슈퍼맨에 들어왔던 촬영팀인데요. 언니 오늘 방송 나갑니까? 아까 네가 직접 전화 받은 거야? 네. 서준이가 먼저 찾았어요. 아 네가 서준인데 네가 찾았다고? 네. 어? 두 번째 내가 제가 1번째로 찾았어. 이거 어디서 썼는데? 저기 있잖아. 아, 그래? 찾아서 고마워. 이제 잃어버리지 마세요. 아, 잘 줄게. 안 잊어버리기 좀 잘. 호주머니 넣고 이제 아빠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. 아이스 커피. 우리 아빠 피켰어요. 이거 아이스 커피 들어줘. 응? 나 이거 빨대 들어야지. 하드나 오케이, 우리가 커피 먹으면 돼. 커피 안 먹어. 왜? 커피 먹게봐. 아빠 거야. 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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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후회해 줄까? 서주야, 내가 후회해 줄까? 괜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아이들. 이때 서은이가 먼저 다가가 보는데요. 여아, 내가 할 얘기 해줄게. 진짜 좋은 할 얘기. 그렇지? 나 아까 이렇게 있는 거 잡았어. 아니, 나 이렇게 자꾸 하려고. 그게 말이지. 내가 나 이제 너한테 안 될 거야. 거짓말인 거 다 알거든. 아빠! 아빠, 근데 빅 다 뽑았다. 너 뭐 했어? 너 뭐야? 커피. 아빠 지금 커피야? 고생했어요, 아빠. 오, 감사합니다. 피카츄. 아빠 피카츄. 피카츄 만났어? 누가 사줬어? 네. 누가 사줬어? 아저씨가 사. 사줬어? 어떤 아저씨가? 네. 핸드폰 찾았으니까 내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줄게. 아까 먹었나? 먹었어? 나 그 인형 뽑기 했는데 못 잡아가지고. 그래? 얘들아,
인형 사왔다. 피카 사왔어. 이거 어디야? 어디에서 사왔어? 여기 위에 있더라고. 바로. 고맙습니다. 삼촌 못 맞습니다. 아빠 근데 그런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. 어떤 아저씨가 사줬어? 착한 놈인 것 같았어. 착한 놈이라고? 착한 놈 같았어요. 야, 너 그런 거 쓰면 안 돼. 착한 아저씨였어? 근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. 누가? 아저씨 그거 어떻게 주인 찾은 거냐면 주인이 그렇게 해서 핸드폰에 전화를 하지. 그럼 잘못 잊어버리면. 그래서 내가 그 핸드폰 받아서 갖다 줘. 아, 핸드폰을 사서 줬어? 네. 그래서 이거 선물을 받은 거야? 네. 아, 오, 착해, 오, 착해, 오, 착해, 오, 착해. 그래서? 첫 번째는 사진과 모셔 찾았어요. 두 번째는 알파. 내가 찾았어요. 알파.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전화했고 두 번째가 사진과 먼저 전화했어요. 너무 잘했다. 너무 잘했다. 서준아, 서준아. 네. 핸드폰 찾아주는 거 굉장히 잘한 일이야. 좋은, 착한 일 했어. 응?